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은 대형 화물차 장착을 하러 왔습니다. 이 차량은 이베코 탱크로리 차량인데요. 이 차량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첫 출시, 1호로 출시된 탱크로리 차량입니다. 이베코 메이크를 달고 첫 출시한 1호차 탱크로리 차량이고요. 흑기터보 하나 달고요. 자, 시승 들어갑니다. 뭐라고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아니, 아니요, 사장님. 느끼시다 하시면 평상시 하시던데 보시는데 저까지 차고지까지 가보고 느낀 적 많이 있었는데. 아, 네, 그렇게 아십시오. 아, 내가 지금 에코 모드를 빼봤거든요. 네. 근데 기아는 억수로 빨리 바뀌네. 네, 변속 타임이 빨라요, 자기. 네. 에코는 약간 늦은 평상시였는데 빼니까 금방 바뀌고요. 네. RPM이 1000까지 안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변화들이 있으면 성능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장님. 오늘 지방 가니까. 아, 예, 그러세요? 네, 지방 달려보고. 예. 바로 전화 드릴게요. 아, 그럼요, 사장님. 나쁘면 나쁘다고. 아, 욕합니다. 예? 뭐, 이베코도 욕하는데, 사장님 욕하게. 예, 아까 이북해 뭐, 손가락질 했는데. 뭐, 그 정도야, 뭐,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변속 타이밍이 빠르면 그만큼 힘을 빨리 받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예. 야, 엄청 많이 바뀌었네. 만약에 변속 타임이 빠르면 짐 실었을 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아니? 짐 빈 차나가지고. 예. 짐 실으면 훨씬 더 유리해요, 언제 걸로 차가 올라갈 때. 25톤 실으니까 실어보고. 25톤. 0.3톤인지 5톤인지 도움만 되면. 아, 도움 무조건 되죠. 네, 도움만 되면. 예. 차가 1인에 타고 나이고 값어치는 할 것 같아가지고 값어치는 무조건 합니다. 야, 걱정 마십시오. 자, 여기 회전 교차로에서 턴을 합니다. 턴을 하자마자 언덕길이 나와요. 이제 이 언덕길을 주행을 해보면 힘이 얼마만큼 차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이슬을 받고 계시는데요. 이 느낌이 바로 나옵니다. 방기턱 건너서 힘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힘은 지금부터죠. 와, 좀 느끼시네. 힘이 약간 차이가 나시죠? 네. 침울한 느낌이. 그렇게 뭐 낮은 오르막도 아니고 하니까. 네. 상당히 높아요, 상류 여기도. 고박도 심한데요. 좋네. 아까 제가 이걸 코한테 뭐라 했습니까? 예? 이걸 했지. 예. 고맙습니다, 상류. 고맙습니다. 그 해주시면 고맙죠, 저희들. 참고로 깔 거는 깔고 갑니다. 이렇게 깔 건 깐다고 말씀하신 우리 이베리코 국내 1호차 탱크로리 차량입니다. 첫 출시된 차량인데요. 그 사장님께서 운행을 하시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연비 인증 문자도 주셨습니다. 한번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떼레레레레레레 떼레레레레레 받아볼까요? 300리터 끄는 기름을 예. 첫날에 보험 갔다 왔고 예. 둘째 날 대전 갔다 왔고 예. 대전에서 하차하고 예. 신청가가 25톤을 싣고 지금 내려가는데 예. 지금 979km 뛰거든요. 예. 기름이 아직 남아있어. 기름이 아직 남아있다고요? 네. 와, 이거 물건이네 이거. 내가 이거 진짜 뭐 이거 뭐, 저 스티커 하나 만들어주셨는데 차에 붙이고 달아줄게. 와, 이거 물건이네, 진짜. 힘도 엄청 좋잖아, 사장님. 와, 막 치고 나가, 이게 처음에는, 이게 뭐, 가부하가 걸린다고 느꼈거든요. 바람이 네. 우욱 들어오니까. 예. 네. 그래서 처음에는 차가 좀 안 달다고 생각했는데, 네. 계속 타보니까, 와, 이거, 질이 약간 나삭하는 거. 그렇죠. 학습을 하면.
예. 와, 이거 진짜 물건이네. 와, 이거 내 진짜 전단지에 이거 스티커 해주면 차에 붙여줄게.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 씨발, 이거 진짜 대단하네, 이거. 그, 나도 처음에는, 와, 씨발, 이 때까박까 고민 솔직히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바빠가지고, 예. 안 되고 계속 다녔어. 예. 근데 오늘 내가 한번, 씨발, 이강이나 내강이나 연비 한번 찍어보자 싶어가지고, 예. 내가 했잖아. 예. 3.6 나온다고. 예. 근데 지금을 많이 씹어도 3.6이 안 나오거든. 네. 근데 지금 뭐 80, 85 이렇게 쭉, 쭉 달려도 네. 3.5가 나와. 아, 그래요? 네. 연비 엄청 잘 나오는데. 그 내가, 아, 내가 웬만하게 칭찬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와, 사장님 좀, 이거 진짜 물건이다, 이거. 와, 이게 물건이 물건. 아, 이게 약간 네. 보니까 차마다 편차가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학습 효과만 딱 나오고 하면, 예. 야, 이거 사장님 어디가 욕을 한번 끼친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나중에 키를 넣을 때, 네. 키로서 치는 거 하고 해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 예, 고맙죠,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운행을 마치시고, 주유하러 가셔서, 찍은 사진인데요. 아무래도 시내길을 좀 더 달렸기 때문에 살짝 연비는 빠질 수도 있겠지만 3.4km가 나왔습니다. 200호 탱크로리 차량에 3.4km의 연비 엄청 잘 나온 거거든요. 이 정도로 저희 엔터볼을 장착하시면 모든 성능에서 만족을 하실 겁니다. 깔끔 깐다고 말씀하신 우리 200호 사장님, 와 이거 물건이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엔터볼의 진정한 후기 리뷰입니다. 고맙습니다.